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, 오늘 문답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네,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. 인데 이 가난이란 단어 때문에 저희는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것, 그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. 근데 심령의 가난은 진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?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난은 거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약간 관계적인 것, 영적인 것. 아까 그 거지 같다, 아무런 어떤 소유가 없는 뭐 끈 떨어진 연, 접촉이 안 되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접촉 불량 상태, 모든 게 이렇게 오퍼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고아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그 없는 그 가난을 관계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죠. 네,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한 번 다 머뭅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기드온 같은 경우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나는 므낫세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. 가난한 마음을 표현하죠. 모세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난한 심령을 표현하죠. 그래서 칼빈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의 절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달려가서 이게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.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,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. 네.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래. 네.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. 첫 번째가 자기 부정을 하는가.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. 무슨 좋은 일 있거나 잘해서 칭찬하면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.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.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.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사에 기도하신다는 거죠. 그 저는 새끼 목사였을 때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물만 먹어도 기도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때 5,000원짜리 이상 아니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. 왜 저렇게 물 먹고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하신 다음에 식사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왜 저러시나 도대체. 근데 저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얘지다 보니까 아, 그 이유를 알겠어요. 진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아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아, 이제는 5천 원 이하에도 기도하시나요? 이거 먹을 때도 기도했어요. 아, 네. 나는 그 남이 볼 때만 기도합니다. 리얼 목사님. 그 아이 둘을 키웠는데 네. 그 아이들 그 뭐 중학생 때까지의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들하고 딸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. 우리 딸이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아할 텐데 우리 딸은 우리 뭐 교인들이 용돈 주고 막 이러잖아요. 또 뭐 설날 이런 때 뭐 세뱃돈 받잖아요. 그러면 아들은 하나도 안 가져요. 반드시 엄마한테 다 갖다가 줘요. 근데 딸은 누가 돈을 주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. 자기가 딱 챙겨요. 그런데 누가 더 여유롭게 사나 보니까 아들이 훨씬 부자로 살아요. 왜냐하면 엄마한테 다 갖다 주고 필요할 땐 다 갖다 써요. 세상을 사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랬어요. 딸은 달라고 소리를 안 해요. 자기 거 있으니까.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만큼밖에 못 써요. 근데 다 줘버린 아들은 엄마께 다 낼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왔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. 자기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?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. 저는 이게 가난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. 좋은 비결. 진짜 실제적인 다 확 받아 으시죠? 네.